목표를 이렇게 삼아주세요. 저를 이해시켜 주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갈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해볼게요. 중학교 때인가 그 무한 집합 배우고 이제 무한 이런 거 배울 때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머리 아팠어. 근데 그 내가 그 힐버트의 무한 호텔 그 이야기 힐버트 맞죠? 한 명을 옆방에 놓고 옆방에 놓고 옆방에 놓고 방이 무한 개 있는 무한 호텔에 무한 대의 손님들이 와서 방이 다 찼어. 근데 손님 한 명 더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이제 안내 방송을 하는 거야. 모든 손님들한테 자기 방번호에 1을 더 해가지고 그 방으로 그리고 새로운 손님이 1번 방에 넣어주면 돼. 근데 무한대의 호텔에 무한대의 손님이 와서 방이 꽉 찼는데 또 무한대의 손님이 또 왔어. 관광버스를 타고. 그럼 또 어떡하냐 이거야. 그때는 이제 딱 안내방송을 하는 거야. 자기 방 호실 숫자에 2를 곱해가지고 그 방을 옮기라고 그러고 이제 홀수방이 다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무한대의 손님은 그 방에 넣어주면 돼. 이런 얘기를 내가 보다가 무한 호텔 예를 이렇게 들다 보면 그래 무한은 무한이야 숫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 때 무한대는 0이 제일 작은 숫자고 무한대가 제일 큰 숫자라고 배웠어. 아, 우리가 처음에 무한 개념을 배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무한대로 계속 되는 거야. 무한대로요? 그럼 수학 선생님에게 2를 곱해갖고 다른 반에 가서 가르치라고. 아, 그러니까 깜깜한 거야. 예. 아니, 전에 보니까 어디 광고를 봤는데 거의 학원 광고인데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들 이러는데 철수와 여기가 소금물을 가지고 있대. 그때 기억나죠? 소금물을 엮었을 때 농도가 몇 퍼센트냐? 대부분 거기서 수학을 제일 수학 잘 모르는데. 근데 무한대는 1을 더해도 무한대고 곱해도 무한대인데 왜냐하면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대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멋있다. 무한.